사단법인 박건호 기념사업회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원주시와 CJ 할로비전 영사방송 그리고 WCT 컨벤션 웨딩홀 원주사랑 코레일 원주관리역이 후원하는 제5회 박건호 가요제.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의 무대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은요, 원주에서 나온 박정숙님께서 불러주실 곡입니다. 장은하 씨,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가수시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장은하님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가수 장은하님이 불러서 크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박건호 선생님이 집필하신 에세이집 중에요.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 내용 중에 가수 장은하님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해요. 자,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박건호 선생님이 가수 장은하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다방에서 기다리셔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가수 장은하님을 기다리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쓰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아마 그 느낌까지 상상하면서 들으신다면 조금 더 멋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하님 앞에 계신데요. 네, 잠시 후에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박정숙님의 무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온 박정숙입니다.
꽃다발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참가자였죠. 박정숙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꼬마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흥겹게 춤을 추는데요. 이래서 아마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